기사하시다가 애터미 회원들 실어 나르다가 로얄 클럽에 들어오신 분 얘기를 들었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하죠. 예. 그런데 그분 밑에 대만에 엄청난 나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만에 엄청난 나인이 있고 한국에도 또 엄청난 로얄 마스터가 있어요. 예, 호텔을 경영하다가 때려치우고 애터미 사업을 한. 그러니까 자기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은 그 밑에 엄청나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밑으로 대만에 이런 조직들이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버스 기사가 무슨 중국어를 해가지고 대만 사람들을 설득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라인이 뻗어 가다 보니까 대만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됐고 그 중에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아주 똑똑한 사람도 있고 학위를 가진 사람도 있고 높은 직위까지 갔던 사람,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거기에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머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이라든가 자기의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성공하는데 어떻게 보면 1%도 아니에요. 99%는 다른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적은 능력을 씨앗 삼아서 여러분의 성공이라는 큰 거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 애텀이라는 시스템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다 설명을 할 수 없더라도 가보자 해서 여기 앉혀놓기만 하면은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또 SNS,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에 이런 강의들이 수도 없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자의 강의라든가 제 강의라든가 이성년 박사님 강의라든가 이런 강의들을 들어보라고 알려만 주면은 그분들이 듣고 알아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노하우 시대에 성공하는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노하우 시대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알아서 내가 다시 그걸 가르쳐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냥 내가 그거 잘 몰라도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만 봐봐. 기가 막힌 것 같아. 뭐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얼마나 유식하게 얘기하는지 나같이 무식한 사람은 알아듣지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알아봐.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이 사업을 전개시켜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의 성공 시스템은 회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그룹 비즈니스를 한다고 그러면요 수당 받아도요 이런 세미나 하느라고 돈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애터미에서는 리더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주머니가 빵빵해지도록 하고 집을 바꾸고 또 차를 바꾸고 은행 통장에 현금이 좀 쌓여 있도록 할 것인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런 세미나라든가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회사에서 전부 주관을 해가지고 단체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수당을 받으면은 그대로 이렇게 소득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애터미에서는 그룹 비즈니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룹 세미나를 이렇게 큰 행사장을 얻어갖고 호텔을 예약하고 거기에 강사 순서를 짜고 뭐 영상을 만들어서 틀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은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관광버스 하다가는 절대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네. 유독 우리 로얄클럽에는 초등학교 출신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럼 잘난 사람은 뭐 할 수 없는 비즈니스냐? 천만의 말씀. 예, 머리 나쁜 사람은 꼭 그렇게 생각해. 아이고 초등학생들은 성공하니까 나는 대학 나와서 성공 못 하겠네. 그게 머리 나쁜 거예요 그게. 예?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하면은 대학 나온 사람은 얼마나 더 쉽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대학 나온 사람이나 다 거의 똑같은 조건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러면 왜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성공을 많이 하냐면은 그분들은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이 쉬워. 왜? 원래 바닥이었거든. 그 바닥을 빡빡 기어야 되는데 조금 잘난 사람들은 바닥을 기질 않아요. 내가 뭐 990원짜리 정말 칫솔 가지고 살아야 되나 이러면서 990원짜리도 100만 개, 1000만 개가 팔리면 그게 몇백억이 되는데도 그리고 그거 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뭐 대기업들도 칫솔 장사 안 해요? 치약 장사 안 해요? 비누 장사 안 해요? 다 하잖아요. 과자 부스러기 장사해가지고도 대기업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낮아질 수만 있다고 하면은 애터미에서 성공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말이야 어떻게 화장품 들고 다니냐고. 그래서 정말 은퇴한 사람들 제 친구들도 보면은요 고등학교 동창들이 좀 잘난 놈들이 많아. 깝깝해. 제대로 성공하는 놈이 없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은 다 그래도 대기업에 있었고 무슨 뭐 공직에 있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목에 힘만 주고 살던 친구들이라 그런지 이게 낮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닥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바닥으로 한번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면은요 탄탄해지는 거예요. 바닥을 기세요. 물론 저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도 월급쟁이 하다 나와가지고 처음 세일즈를 시작을 할 때 방문 판매라는 걸 시작할 때 화장품 들고 판매업을 해보겠다고 시작할 때 그때를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누구한테 가가지고 화장품 사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전화가 좀 오도록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마사지를 배웠어요. 화장품 품질은 좋으니까 얼굴에다 발라주면은 알아서 사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저도 마사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여성들 이렇게 리프팅하는 거 있죠. 예, 마사지 해본 사람들 이게 손가락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게 예, 어떻게 하는지 다 알 거예요. 예, 그래서 싹 돌려가지고 이렇게 예, 제가 마사지를 잘 해요. 예, 예, 석고팩도 할 줄 알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마사지를 받겠다고 누가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문어발을 만들어가지고 문어발 알죠? 이렇게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아파트 문짝에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전단지를 들고 이웃집 아파트로 가는데 요거를 옆구리에다 끼고 가는데 내가 사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볼까 봐서 내가 옆에다가 숨기더라고. 그 아저씨는 나한테 아무 관심도 없어. 그리고 그게 뭔지도 몰라. 그런데도 아이고 그래도 내가 뭐 회사에서 부장도 하고 뭐 했던 사람이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단지 붙이러 다니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별 효과 없어요. 예, 시간만 많이 걸려. 그리고 이거 하다 보면은요 한 세트 파는데 엄청 시간 걸려. 그냥 사라고 그러세요. 사라고 써보라고 그러고 저기 뭐야 저 안 좋으면 반품하세요 하고 그냥 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거는요 금방금방 한 10명 100명한테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요 이거 한 세트 팔라고 한 사람 잡고요 일주일 한 달씩 씨름하면요 속도가 안 나. 그러니까 제가 다 해봤으니까 하지 마세요. 이제 또 누가 또 이렇게 문어발 붙이러 다닐라. 그거 하면은요 아파트 이제 뭐 17층이나 23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붙이는데요 누가 문을 열 수가 있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예? 아저씨 뭐해요? 그러면 아 예예 그러면서 도망다니고 했던 저 자신을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내려가 봤어요, 거기까지. 내려가니까 거기서부터 기초가 다져지고, 아, 이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방법이 찾아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저는 우리 직원들 보고도요, 뭐 서로 친하게 지내고 뭐 서로 양보하고 이런 거 하지 말으라고 그래요. 계급장 다 떼고 군대 가면 참호 전투라는 게 있어요. 참호 뭐냐면 이렇게 웅덩이 파놓고요, 그 지흙탕 물에서 서로 이제 한 10명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누가 살아남는가 하는 것을요 훈련을 시키는 그 참호 전투가 특수부대 같은 데는 있어요. 그 참호 전투하듯이 좀 해라. 응? 자기 생각이 있으면은 그것을 관철을 시키라 이거예요. 아니면 설득을 당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합의점을 찾아내든지 이렇게 일을 해야 되지. 일을 하면서 내 생각은 따로 있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내 책임도 아니니까 내버려 두자,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내가 용납을 안 하겠다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꾼들이 되라. 자기 주장을 끝까지 주장하고 관철을 시키고 하다가 설득을 당해도 좋다 이거예요. 아, 저 사람 생각이 옳구나, 그래 그럼 네 방법대로 하자고 하든지,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면 끝까지 내 방법대로 하자고 하든지 해가지고 철저하게 처절하게 싸움을 하면서 일을 하라고 제가 우리 임직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절하게 하지 않으면 처참한 꼴을 당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닥 내려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아무 관심도 없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뭐 문어발을 붙이고 다니든 뭐 화장품을 들고 다니든 뭐 하든 아무 관심이 없다 이거야. 자기만 자기한테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으로 내려가서 철저하게 기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거 한다고 욕도 먹고 무시도 당하고 미친 요 놈 소리를 듣더라도 그거를 많이 들으라 이거예요. 왜? 여러분의 파트너 중에 이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물론 얘기를 해주면은 앞으로 세상은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비즈니스를 시작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제품을 보고 이런 정도의 제품에 이런 가격이면은 정말 이 사업은 될 수밖에 없겠네요 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또 주변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무조건 하나 사주겠다는 우리 주변에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만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바닥을 기겠다는 각오만 갖는다고 하면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요 계속 하다 보면은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요 직접 해보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애터미 사업은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지 익숙하지 않을 뿐이에요. 오늘날 갑자기 친척들 만나가지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화장품 얘기하는 것이 평소에 예를 들면은 뭐 방판도 하고 뭣도 하고 해왔던 사람들은 익숙하니까 별 문제가 아니에요. 안 해봤던 사람들이 하려고 하면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비결이 있어요. 그냥 익숙하지 않아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는데 바닥으로 좀 내려가시라 하는 거예요. 내려가서 정말 초참한 노후를 맞이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지금 초절한 투쟁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앞으로 굉장히 희망적인 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AI 시대가 와요. 그러면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해가지고 운전사도 필요 없지요. 전에 톨게이트에서 저 돈 받던 아주머니들 지금 점점점 사라지죠. 예. 앞으로 할인마트에서 그 바코드 찍는 아주머니들 다 없어져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일자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살 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이런 비즈니스 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손각자인 거예요.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어요. 시대를 거스릴 필요가 없어요. 시대가 흘러가는 쪽으로 가면은 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고학력자들도 앞으로 일자리가 없습니다. 뭐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사람이 전에는 100개 일자리가 있었으면은 지금은 20개, 30개, 앞으로는 진짜 AIDC가 와버리면 한두 개밖에, 한두 명밖에 안 쓰는 거예요. 변호사, 의사 다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없어져요. 이제 처방을요, 누가 하냐면요, 컴퓨터가 해요. 그 다음에 약국에서 이렇게 약사가 조제하는 거 있죠? 그런 거 법으로 금할 날이 나와요. 로봇을 시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죽을 수도 있는데 잘못 집어넣으면 어떻게 부정확한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포장을 할 수가 있죠? 그걸 어떻게 사람이 하냐 이거예요. 매우 위험한 짓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로봇에게 약 처방하는 것을 맡겨라. 그럼 의사가 다다다닥 치면은 그 로봇가 쫙, 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쫙 주는 그런 시대가 온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한다고 하면은 처벌받는 시대가 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아니, 그때 사람이 운전하다가 매년 몇천 명, 몇만 명씩이 죽었는데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냐, 이 정신 나간 사람아. 어? 이게 저 자율주행장치에다가 맡겨야지. 이런 미개인 같은 사람. 요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대가 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을 하고 싶으면은 별도 구역에 가가지고 특별히 거기에서 해라. 안전장치를 해놓고 도로에는 제발 사람 손으로 운전하는 그런 위험한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를 해먹고 살 거냐 하는 거예요.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 뭐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노후 대책으로 해가지고 치킨집 하고 뭐 하고 커피집 자리고 뭐 하고 그러는데 싸그리 망하잖아요. 앞으로 지금 해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다 코드를 꼽아놓고 지금 뭐 해야 되냐면은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으면은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몇 배나 더 유능한 사람들이 오고 여러분들은 잘 하지도 못하는 러시아 하는 사람, 중국어 하는 사람, 스페인어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누리는데 그 돈이 여러분 통장으로 쏙쏙쏙쏙 들어오는 이 비즈니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안 보이냐 이거예요. 이게 보이면은 머리가 좋은 거야, 지금. 그런데도 아직도, 아이고, 내 체면에 지금, 장사꾼이 돼야 되느냐고, 이러고 있으면은, 그 머리가 나쁜 거예요, 그게. 살 길을 찾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크게 성공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적당히 성공하는 시대가 끝났어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사정없이 벌어버려요. 무슨 뭐 아이고 내가 무슨 한 달에 5천만 원, 7천만 원 그런 돈이 뭐가 필요해. 나 그렇게 안 벌어도 돼. 500, 300, 500, 700만 있으면 돼. 그런데 300, 500, 700 버는 자리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제로가 되든지 사정없이 벌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예를 들면 공장들이요, 지금 선진국으로 다시 들어가요. 전에는 인건비 싼 나라로 공장들이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아디다스가 저기 독일 본토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독일 정부에서 와 이게 참 나라를 위해 가지고 고용 창출도 많이 해주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겠구나 했더니 사람을 안 써.
전자동화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전자동화를 시키는데 아프리카에다가 저기 전자동화를 시키나 독일에다 시키나 인건비가 똑같이 들어, 비슷하게 들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프리카 어디 중국 베트남 이런 데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기업에서 사람을 그렇게 안 써주면은 이제 일자리 문제가 정부에서 해결을 못한다 하는 거예요. 일자리 문제 난리를 치는데요.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거 없어요 여러분. 나는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좀 하시고요.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세금 좀 많이 내주세요. 지금 이거 먹여 살려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솔직한 저기 정치가가 나오면 거기다 나는 한 표 찍어 주겠어요. 그런데 뭘, 자기네들이 다 먹여 살릴 것처럼 막 하고 있는데 뭘 가지고 먹여 살릴 건데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먹여 살리도록 하려면요, 우리가 돈을 벌어가지고 세금 많이 내줘야 돼요. 여러분들 연금 같은 거 좀 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연금 그 째째한 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사자고, 그게. 100만 원, 200만 원. 진짜 많아야 고위직을 해야 300만 원 받더라고. 그거 받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줘버려. 여러분들이 한 달에 3천, 5천 벌면은요, 평생 계속해서 연금을 내라고 그러지 연금을 안 줘요. 여러분들 연금 국가에서 받는 사람이 될래요? 끝까지 못 받는 사람이 될래요? 못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연금 같은 거 안 받아. 필요 없어 그거.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최소한 5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버는 사람이 돼가지고 주변에 베풀고 세금도 빵빵하게 내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각오를 좀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제발 좀 그 째째하게 연금 받는 거 가지고 노후 준비 다 해놓은 것처럼 그러면서 기는 쏙 빠져가지고 친구들 만날 때 밥값 누가 낼 것인가 서로 눈치 보면서 옛날 젊은 날에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왜 늙어서는 그렇게 사냐고. 그것도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그 수준이야. 연금도 없는 사람들이 이 애터미 사업 해가지고라도 노후 대책 빵빵하게 세우겠다는 생각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면 어때? 모두가 다 애터미와 더불어서 새로운 시대의 승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